stop running now. With you I found my peace somehow. Let go of every thought that was holding me back. Yeah. 안녕하세요, 민카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러블리한 높이 묶는 반묶음 머리를 같이 이제 해보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물결 고데기를 써갖고 전체적으로 물결을 좀 히피펌처럼 넣은 다음에 묶어주도록 할게요. 고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에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좀 한때 유명했죠. 줌마 고데기라고. 물결 고데기를 사려면은 대부분은 이제 막 7만원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3만원 안 되기에서 살 수 있는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인데 단점은 살짝 꼬무꼬무 냄새가 나요. 일단 써볼게요. 가장 높이 210도로 시작해볼게요. 이쪽 머리부터 시작할 건데 이렇게 해서 반을 쇽 나눠가지고 여기 부분을 넘기고 두 개로 여기서 나눠가지고 뿌리 쪽부터 해서 이제 그냥 찝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사실 묶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고 정교한 느낌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살짝살짝 그냥 맞춰서 찝어줄게요. 염색이 된 손상모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온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바글바글하면서 뭔가 부시시한 머리를 내기 위해 이 고데기를 쓰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뒷머리는 완성됐고 뒤로 보니까 앞머리도 가져올게요. 여기는 뒤로 가고 나눠가지고 여기서 시작할게요. 판고데기로 물결 고데기 진짜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판고데기는 나름 고데기를 되게 잘하는 금손이라고 생각하는데 판고데기는 못 다루겠어요. 이렇게 식혀주고 여러분 모든 고데기의 이런 모양은 식혀줄 때 나온다는 거 일단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이제 나머지는 좀 디테일 잡으면서 갈 거니까 좀 꼼꼼하지 않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있을게요. 저번에 제가 고데기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봉고데기로. 근데 저는 그거 진짜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 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거 따라해봤는데 야 난 너무 똥손이어서 못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했나 싶더라고요. 얼굴 데이지 않게 얼굴 좀 조심히 해줄게요.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갖고 뒤에 불을 켰습니다. 요즘 어떤 빛에 촬영을 해야 예쁘게 나올까 고민이 좀 많아요. 햇빛 받으면서 하면은 조명을 아예 없이 하는데 그게 너무 밝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자, 이렇게 물결 웨이브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아직 이건 전체적으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이제 앞머리 넣어줄 건데 앞머리는 고데기를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일단은 앞머리를 뿌리 쪽부터 해서 찝어줄게요. 진짜 조심히. 너무 무서워요. 진짜 조심하세요. 꾸준한 얼굴 대면 안 되니까. 앞머리는 조금 자그라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뜸을 들일게요. 그렇다고 너무 오래 들이면 호로록 타버릴 수 있어요. 일단은 모양은 잡아봤습니다. 일단 봉고데기를 한 번 더 잡을 건데 여러분 이제 여기 윗부분을 조금 넣어볼 거예요. 볼륨이랑 공을 넣기 위해서 얘는 살짝 그냥 어느 정도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안쪽부터 해갖고 한 번 더 볼륨을 넣어볼게요. 얘도 조심히 해가지고 뿌리 가장 끝부터 가까이 최대한. 손머리가 이렇게 볼륨이 있어야지 얼굴도 작아 보이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달달달달달 하면서 식혀줍니다. 여러분 여기 엉성해도 돼요. 왜냐면 올려 묶을 거니까 머리가 좀 결이 안 맞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얘도 조심히 해서 이렇게 뿌리 쪽부터 가까이 최대한 해서 볼륨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쪽 마저 아까처럼 해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최대한 뿌리 쪽으로 해갖고 귀 조심해야 돼요. 최대한 그냥 볼륨을 자글자글하게 많이 넣어줄게요. 근데 저는 반묶음 해줄 때 완전 복슬복슬한 펌을 꼭 해준 다음에 묶어주고 있어요. 왠지 반묶음을 해주면 초등학생 때가 생각나기도 하고 뭔가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런 머리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양머리 같은 거. 양머리 다음에 해봐야겠다.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뒤로 가고 조심히.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손이
커서 이런 거 잘 잡는데 손 작으신 분들 이거 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후기 보니까 얘가 꽤 무게가 많이 나가요. 저는 그래도 좀 힘이 좀 좋은 편이라서 괜찮은데 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하기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순간 놓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은 이거 말고 다른 거 좀 가볍고 좀 그런 거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고데기를 자주 매일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고 만약에 이런 컬을 자주 하고 다닌다면 저도 비싼 거를 살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 앞머리 해볼게요. 이쪽 앞머리랑 그리고 여기 윗머리들 이제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모양만 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손머리 이 손머리들을 한 번씩 이걸로 볼륨을 줄게요. 머리 무슨 일이야. 저처럼 이렇게 되기 싫으신 분들은 집게를 사용해서 머리를 찝어주면 좋습니다. 이쪽 이제 윗머리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서 뿌리 부분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해주면 완전 풍성한 컬이 전체적으로 들어갔죠? 해그리드 같은 머리를 일부러 한 거예요. 여러분 망한 거 절대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다른 고데기로 바꿔가지고 디테일을 잡고 머리 묶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잔! 비달사슴 거 연결해가지고 디테일을 좀 잡아볼게요. 얇은 고데기를 사용해가지고 앞머리를 좀 만들어보고 묶어줄게요. 한 움큼 잡아서 안쪽으로 돌돌돌 말아줄게요. 잔머리도 잡아서 완전 이렇게 뿌리 끝까지 말아준 다음에 쑥 빼면 살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부분 부분 나눠가지고 다시 해줄게요. 이거 뭐야, 안경이야? 안경 쓴 것 같네요. 살짝 바깥쪽으로 다시. 이제 머리를 어떻게 묶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대부분 반묶음 머리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잡아다가 묶으시잖아요. 이것도 예쁘죠, 예쁘지만 오늘 할 거는 좀 상큼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귀 위에서 여러분 엄지 가지고 또는 꼬리빗 가지고 이렇게 위로 바로 올려줄게요. 귀 바로 위부터 선을 타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마 여기 머리를 남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머리가 되게 아이돌 분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포인트로 남겨준 후에 이 라인을 정리해가면서 아주 소량만 묶어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사과머리 마냥 수치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서 높이 해줘야지 뒷머리가 풍성하게 아주 상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교머리는 남기고 뭔가 예쁜 자기 라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높이 그 고래의 분수처럼 퍼지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이 해서 묶어줄게요. 저도 지금 저만의 라인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봐가면서 자기 라인을 찾아주면 돼요. 포무즈 진짜 작은 걸로 최대한 높게 묶어줄게요. 정수리 가장 앞부분까지 최대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머리가 그냥 축 처진단 말이에요. 실핀을 이용해가지고 벌려줄게요. 벌려준 다음에 여기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뒷부분에 실핀을 그냥 꽂아버려요. 일자로 이렇게 끈하고 엮어가지고 이거를 쏙 넣을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지대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되게 풍성하게 살아버려요. 이렇게 해주고 헤어라인이 안 보이게 묶은 경계가 안 보이게 부스스하게 해줄게요. 이제 나머지 이제 잔머리들하고 앞머리 고데기하고 끝내볼게요. 다시 아까처럼 안쪽으로 말아가지고 볼륨을 더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옆으로 해서 이제 여기 옆에 애교머리, 잔머리를 적당량을 뽑은 다음에 바깥쪽으로 말아줄게요. 바로 손가락으로 꼬아줍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조금 더 저는 볼륨을 더 살리고 싶기 때문에 뒤쪽에 넣었던 거를 앞쪽으로 해서 넣어볼게요. 머리 묶은 끈 있잖아요. 거기 사이를 찝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넣어주면 뽕긋 머리가 살아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러블리 하면서도 상큼한 반묶음 헤어가 끝났습니다. 손이 좀 많이 가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포인트는 머리 컬을 전체적으로 빠글빠글 넣어준 후에 귀 위에서부터 잡아서 최대한 높게 묶어주고 실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은 끝납니다. 이런 헤어라인은 경계진 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비벼줘서 더 귀엽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앞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를 그냥 평소처럼 내거나 아니면 히피펌처럼 말아주거나 해도 좋지만 저처럼 앞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냥 옆으로 해서 좀 더 러블리하게 안쪽으로 말아줘서 넘기면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거나 상큼하고 싶을 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머리 한 번씩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한테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래저래 또 보고 싶은 머리나 메이크업 있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Finally stop running now. With you I found my peace somehow. Let go of every thought that was holding me back. Yeah. I'm in love with you in every way. That joy you give me every day makes me forget that I was troubled.